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화요반이고 미국에서는 월요반이에요. 우리 박선자님은 지금 직장 생활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는 거 잠깐 소개하시죠, 뭐. 저 지금 Marriage and Family Therapy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이 각도가 너무 달라요. 정신 분석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네. 그래, 근데 굉장히 우리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 휴먼 릴레이션을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집에 그 IP라 그러더라고요. Identified Patient. 그렇게 이제 얘만 치료가 되면 우리 집은 문제가 없어. 혹은 애를 하나 데리고 오면. 근데 그 아이를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패밀리 테라피는 전체 가족의 다이내믹, 패밀리 다이내믹이 문제다. 이게 시스템 티어리에 가까운 거죠? 네. 그 아이가 다만 그 패밀리 다이나믹의 그 디스펑셔널한 그 시스템 배열을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닝 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은 계속 엄마 쪽으로 가서 어린 시절에 그걸 계속 들어가니까는 저는 너무 길티 필링이 많았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어리석침해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패밀리 다이내믹에서 시스템 어프로치를 하니까 제가 좀 살아났어요. 네. 내가 이상적인 자아를 캐런원화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잘하면 다 해결이 되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 셀프 자기에 대한 어떤 우울함으로 결국 셀프어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상적인 자아가 아니라 내가 시스템 가족 구성은 여섯 사람 중에 6분의 1밖에 내가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거그 6분의 1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내 짐이 많이 덜어졌다는 얘기죠. 많이 다른지고 하여튼 좋아요. 이게 근데 패밀리 테라피가 하나만 아니고 정신분석도 여러 분류가 있듯이 이것도 뭐 띠어리가 한뭐 10개도 넘나 그래, 봐요. 그것도 학생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접근 그래서 방법이. 그것도 이제 통합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인티그레이티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어프로치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재밌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 이번 학기에는 우리 또 친정인 ICC에서 와서 또 공부 이렇게 또 하시면서 같이 저희한테 배운 것도 그쪽에 적용도 하시고 또 그쪽에서 배우신 거 우리한테 나눠주시고 이러면서 즐겁게 우리 이번 학기 네. 가죠. 네, 저 김분석도 재미가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으신 것은 지금 정신분석을 해 오셨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트랜스페런스 카운팅 이런 걸 나오는데 제가 처음 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래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니까 뭐 따로 우리가 소개는 안될것 같고 지금 유 목사님만 지금 아직은 전화로 우리한테 듣고 계시니까 아직 이동 중이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얼굴 뵈면 또 인사 나누기로 하고 우리 수업 진행하죠. 제1장 자기 심리학의 빛에서 본 분석 가능성. 심각한 성격 장애와 행동 장애에 대한 일부 분석은 이완 상태로 종결되어야 하는가? 자기의 회복이 촉발시킨 비평들 중 대부분이 정신분석학적 자기 심리학의 우호적인 것이었지만 내 개념들 중 하나의 보충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 동료의 견해가 긍정적 측면에서 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대체로 자기 심리학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의 회복에 대해서 심심한 동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편지에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내가 분석가는 환자가 지나친 불안을 야기하는 자료로 빠져들기 전에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했다. 비트웨이는 사례에 따라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는 내 견해와 반대 의견, 즉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작업과 특히 경험을 언어화하는 능력이 그 위험을 충분히 상쇄하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주장은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한 내 견해, 특히 자기의 회복에서 제시한 바로 그 개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은 분명 문제의 그 종류가 자기의 진정한 결함이라고 규정한 상황들에 대한 나의 치료적 태도를 오해한 독자들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제 나의 입장을 설명해 보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뭐 멈춰서 보면은 코우시 자아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신분석 학회 프레지던트도 하고 그래서 정신분석학계의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아심리학자로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오셨는데 나중에 본인의 이론을 발달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분의 독자성이 점차 드러나면서 정통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칼라지 동료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당신의 얘기는 우리 프로이드 선생님의 어떤 정통 이론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비판의식 때문에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가 1971년에 그분이 그동안에 많은 논문을 써왔습니다만 어떤 독립된 책으로서 출간한 것은 자기의 분석이라는 1971년의 책과 그리고 자기의 회복이라는 1977년의 책이 이 두 권의 책이 중요한 저서가 됐는데 이 1977년에는 좀 더 자기의 독자성이 강화된 이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향이 두 가지로 여기서 코우스의 이론을 지지하는 지지자 그룹이 생겨남과 동시에 코우스의 이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하고 그 코우스의 이론을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이 많아지면서 이분이 자기의 이론을 옹호하는 그런 책을 쓴 게 이 세 번째 책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How Does Analysis Cure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쓴 게 이 책에서는 특히 1977년에 자기 이론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우시 이론, 큰 셀프 중심의 이론이 가지는 큰 특히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치료 기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과거의 동료들이나 정신분석 학계에 있는 중요한 분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자기 의견이 배척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도록 자기 의견을 좀 더 보완해 하고 싶은 이런 글들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출간된 게 아니고 1981년에 이분이 결국 돌아가셨는데 1984년에 사후에 출간됐어요. 이분을 따르던 아놀드 골드버그라는 분과 폴 스테판스키라는 분 이 두 분이 어떤 여기 편집을 통해서 출간한 거죠. 이게 1984년에 출간된 책이죠. 이번 학기에서 잘 공부를 하시면 아마 코우스의 이론을 이제는 조금 더 소화해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코우스 얘기를 들어보죠. 자기와 자기 발달의 이에 대한 나의 모든 저술의 핵심이 되는 치료적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환자의 자기 대상, 자기애적 전위를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은 자기의 결함이고 어린 시절에 왜곡된 건강한 심리적 활동을 회복하는 변형적 내재화를 통해 이런 전위가 극복되어야만 결함이 복구된 자기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사실 나는 이 전위가 출현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치료 환경이 결함 있는 자기의 발달적 잠재력을 재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기의 분석과 기타 여러 논문에서 분명히 제시된 이 중심적인 가설은 자기의 회복에서 제시된 나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나
나에 대한 오해, 즉 내가 분석이 가능한 자기 장애에 대한 불완전한 분석을 옹호한다는 생각과 특히 그런 사례에서 자기의 일부 구조적 결함은 치료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조언했다는 식의 오해는 그 원인이 내가 일부 독자들에게 어린 시절 자기 발달에 대한 몇몇 이론의 정교화와 과거에 대해 가설들을 보완해주는 심리적 건강과 정신분석적 치료에 대한 정의의 변화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서둘러 그런 오해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초기 발달, 정신건강, 그리고 치료에 관한 나의 견해를 모든 설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근본적인 맥락 안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은 분석 상황에서 환자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먼저 자기의 치료에 관한 나의 핵심적인 주장을 다시 한번 제시해보겠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분석에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결함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대상, 자기애적 전위로 활성화된다. 그리고 오해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전위가 자발적으로 활성화된다는 말을 할 때 나는 이것의 활성화를 반대하는 전위 저항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저항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과 해석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전위 전개에 저항하는 세력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핵심 주장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핵심 주장은 정신분석적 환경이라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결함이 있는 자기는 그 자체의 발달 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동시킨다는 것. 즉 결함 있는 자기는 기본적인 포부에서 시작하여 재능과 기술의 발달에 거쳐 기본적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해받지 않는 긴장의 호를 재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긴장의 호는 결함이 없는 완전한 자기의 역동적 본질이다. 이것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충분한 삶을 가능케 하는 구조의 확립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여기서 조금 보실 것은 이게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결함 있는 자기가 기본적인 포부에서 시작하여 재능과 기술의 발달을 거쳐 기본적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해받지 않는 긴장의 호를 재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날씨심의 두 개의 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쪽에서는 야망 또 한쪽에서는 이상 이런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긴장의 호를 가지고 여기에서 역동이 일어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제가 그냥 보기로는 여기서 참 자기의 실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참 자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쩌면 융의 제2호 인격 어쩌면 넘버 투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창조력의 근원인 어떤 셀프라는 개념을 융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셀프라는 개념과 융은 어떤 의식적인 이고라는 개념, 컨셔스 이고라는 개념과 이 셀프를 서로 대칭으로 대극적인 입장에서 놓고 제2호 인격이 제1호 인격과 어떤 융합돼 나가는 과정이 어떤 성장의 과정, 인디비디에이션 혹은 개별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런 융의 이론이나 캐런 호나의 리얼 셀프가 이상화된 자기에 대항해서 이상화된 자기를 버리고 리얼 셀프의 성장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발달 이론 그리고 위니컷의 또 트루 셀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코우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참자기의 실현을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코우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네, 교수님, 여기 긴장의 호라는 말 있잖아요. 예. 텐션 아크라 되는데 그게 그 코우시스는 특별한 용어인가요? 두 개의 축 사이에 이런 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재능과 기술 이걸 잘 납득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테크니컬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이건 어쩌면 프로이드의
초기에 꿈의 분석에 보면 거기도 이런 호가 나오죠. 어떤 아크라고 하는 게 어떤 한쪽에서는 자극이 들어오고 한쪽에 자극이 방출돼 나가고 하는, 여기서 어떤 이런 우리 정신 활동을 이런 호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이 사이에 이렇게 상징적인 얘기를 이렇게 어떤 호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어떤 형상화한 게 이런 호라고 지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만약 자기가 그와 같은 결함 없는 구조적 완전성을 획득했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이디푸스 갈등으로 인해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 본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신분석 상황에서 오이디푸스 갈등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 결과 오이디푸스 전이가 극복 대상이 될 것이다. 프로이트가 전이신경증으로 명명한 심리적 장애에 대한 자기심리학적 접근은 겉보기에 전통적 분석의 접근법과 동일해 보인다. 둘 다 체계적인 방어 분석을 통해 오이디푸스 전이의 전개를 촉진시키고 성급한 전이 해석을 피하며 해석과 극복 단계라는 오랜 과정을 거친다. 고전적 전이신경증을 대하는 전통적 접근법과 자기심리학적 접근법의 차이는 기본적인 병인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고전적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정신의 가장 심층적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환자의 욕구와 소망, 욕동 등의 경험에 도달할 때, 즉 환자가 원초적인 성적 욕망과 적대감을 인식하게 될 때이다. 그러나 자기심리학을 수용하는 분석가는 병인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오이디푸스기에 자기 대상 장애와 장애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욕망과 적대감의 근저에 우울증과 만연된 자기애적 경로의 층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전이신경증에 대한 분석 과정은 오이디푸스 갈등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거나 흔히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 근저의 우울증과 아이의 오이디푸스기 자기대상의 실패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결함 있는 자기대상 모체가 아동기의 병인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온상이라는 점이 이 책의 뒷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므로 지금은 오이디푸스 신경증 분석이라는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 자기애적 성격 장애와 행동 장애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면은 여기서는 전이신경증을 얘기할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신경증 레벨의 환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얘기, 이 얘기예요. 자기애적 상태를 벗어나서 분리개별화된 인격을 가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이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전이라는 표현, object transference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오이디푸스기를 지나면서 분리개별화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 따라가려면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의 디펙트가 자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구조가 형성돼 있다. 자기 셀프가 형성, 셀프가 형성된 사람은 오이디푸스기에 있다. 에드퍼스 피어리에드의 에드퍼스 컴플렉스를 겪는 보통의 신경증 환자, 이게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트랜스퍼런스 사이코뉴로시스라는 개념을 써요. 이 개념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경어 얘기인데도 학자들마다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오기 힘든데 제가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이코뉴로시스라고 하면 정신신경증이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사이코뉴로시스라. 근데 먼저 그 이전에 사이코뉴로시스라는 말은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말과 서로 대칭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뉴로시스라고 하는 표현 중에 과거에는 사이코뉴로시스하고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개념은 현실 신경증이라는 개념인데 이 용어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증을 하면 요즘은 사이코 뉴로시스, 그러니까 정신신경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것은 과거의 어린 시절의 이슈하고 상관없이 현실적인 성생활에 어떤 성욕에 지나친 과다한 사용이나 혹은 그게 너무 성생활이 너무 결핍이 많은 경우, 그래서 현실의 성적 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한 데서 오는 신경증을 액츄얼 뉴로시스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이코 뉴로시스는 그것과 다르게 병인 자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성적인 삶의 흔적들과 과거의 상처와 관련되는 것이다 본 거죠. 그래서 현재의 성적 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하나 과거의 신경 쇠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성적인 활동이 지나친 경우, 그 매스터베이션이 너무 심한 경우를 과거에 이런 경우에 섹슈얼 익세스라고 그래서 지나친 성적 활동 때문에 뉴로스티시아라는 개념, 뉴로스티시아라는 개념이 신경쇠약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신경쇠약이 생긴다. 그리고 지나친 성적 활동으로부터 오는 거다. 또 하나는 아주 앵사이티 뉴로시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불안 신경증 자체는 전혀 성적인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액츄얼 뉴로시스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적 활동이 빈도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과거에는 성적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성적 활동이 제한되거나 또는 성적 활동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생기는 이렇게, 그래서 리비도가 잠겨 있으면 리비도가 불안이 됐다고 해요. 최초의 불안 이론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가 발산되지 못하고 잠겨 있어서 나중에 이게 불안으로 바뀐다 하는 1차적인 불안 이론이 나오는데 이런 초기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액츄얼 뉴로시스라는 것은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성적 생활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심리적인 것보다는 생리적인 것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액츄얼 뉴로시스하고 구별되는 게 사이코 뉴로시스다. 이제 이렇게 정신신경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정신신경증 개념 자체는 보통 여기서는 앵사이티 히스테리아, 그러니까 불안 히스테리아나 컨버전 히스테리아, 보통 우리 히스테리아 증세가 두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 불안 신경증, 이거 전환 신경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신경증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옵세셔널 디소더, 과거의 강박 신경증, 이런 것들을 사이코 뉴로시스의 대표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이코 뉴로시스는 어린 시절의 성적인 어린 시절의 갈등이나 어린 시절의 트로마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런 초기의 이론들이 있었던, 트로마하고 연결시키는 어린 시절의 내적 어린 시절의 갈등이나 트로마로부터 이런 것이 온다고 이렇게 봤던 초기 이론에서 사이코 뉴로시스 개념이 나왔는데, 이 사이코 뉴로시스 개념 자체가 나중에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통정리를 지금 해드리는데, 하나가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개념하고 나르시시스틱 뉴로시스라는 개념, 그래서 자기애적 신경증과 또 하나는 전이 신경증이라, 요즘 발달 이론으로 보면 분리개별화가
되기 전에는 대상과 자기가 하나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이걸 나르시시스틱한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자기애적 상태. 이런 자기애적 상태에서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하고 자기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엄마의 정서나 나의 정서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됐을 때만 이게 전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이럴 때 일어나는 신경증을 전이 신경증이라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고 명명하고, 이런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가 이런 의미에서의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날 수 있는 대상만이 정신분석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이고 사이칼리스트 견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르시시스틱 뉴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가지 못한, 분리개별화 되기 이전 상태에서 발생했던 이런 정서들 중심으로 아직은 미발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 상태의 정서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결핍들, 이런 그 당시에 충분하게 성숙이 돼서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여기에 속하는 것을 보통 여기서 자기애적 신경증이라는 개념, 나르시시스틱 뉴로시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 개념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현대적으로 친다면 그 개념 속에는 사이코시스도 포함되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성격 장애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애적 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에는 이걸 전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런데 코우시 이 중에서 심리적 여기서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하고 자기애적 행동 장애라는 말을 구별을 해내요. 그래서 코우시의 얘기 속에 1977년에 논문 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요 전에, 근데 병리의 분류를 이렇게 그때 나누었는데, 1977년에 자기의 회복에서 이분은 보통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전이신경증은 고전적인 치료 방법으로 다 해석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을 전이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적인 방법, 원래 클래식한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칼리지스에서 쓰는 치료 기법은 해석이에요.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그런, 그래서 건강하지 않지만 그 이분의 건강하지 않은 수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분은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서 과거에 어머니 대상에게 일어났던 정서를, 혹은 아버지 대상에게 일어났던 정서를 치료자에게 전이를 시킨다고 할 때, 이때는 독립된, 그래서 자기하고 구별되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그래서 과거에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기하고 다른 어머니, 자기하고 분리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를 치료자에게 전환시키기 때문에 이때 전이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정서는 자기 정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이 대상과 자기를 명확하게 구별한 상태에서 그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가 어디로 전이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리비도가 유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 리비도가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적 상태는 넓게 보아서, 그 이전 코우시 이런 분류를 하기 전까지는 거기까지가 치료 대상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보통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의 치료 대상이라고 봤던 이분들은 전이신경증을 앓는 분이라.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를 앓고 있는 분을 정신분석을 통해서 치료한다가 기본 개념이에요. 사이코 뉴로시스인데 사이코 뉴로시스 중에 하나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고 그것과 다른 것을 날시스틱 뉴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날시스틱 뉴로시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속에 여러 어려운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을 포괄하는데 여기에서 코웃은 전이신경증 단계에 이런 단계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 이외에 여러 정신병리를 다섯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다섯 가지로 구별한 게 하나는 첫 번째가 정신증, 두 번째는 경계선 상태, 세 번째는 분열성 및 편집적 성격.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정신증은 이건 셀프 중심으로 이걸 해석을 해요. 그래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 정신증이나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른 개념을 쓰고 있는데 항상 셀프 사이클에서 얘기할 때 셀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할 때 그 말을 아주 독특한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이 자기가 영구적으로 또는 장기간 동안 해체되고 약화되고 또는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 그 셀프 자체에 엄청난 디펙트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그리고 경계선 상태는 똑같은 상태예요. 셀프 자체가 영구적으로 또는 장기간 동안 해체되고 약화되고 또는 심각하게 왜곡된 자기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런 왜곡된 자기가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어 구조에 의해 덮여 있는 상태. 그래서 정신증 상태에 거의 비슷하지만 방어 기능이 표면에 덮여 있다.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분들을 경계선 상태라는 분류를 하고 세 번째 분류는 분열성 및 편집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치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편집 분열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개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타자로부터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분열성 방어와 편집적 방어라는 두 개의 방어 조직을 사용하는 상태.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코 스스로가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런 분들이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일어나려면 안정적인 전이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안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스테이블한 전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전이 자체가 명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정적인 전이, 그러니까 독립된 어머니가 자기하고 한 몸으로 얽혀있는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야 이런 상태, 상당히 성숙한 상태에서 가졌던 전이가 그때 가졌던 정서들이 옮겨간다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안정된 전이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런 세 분류의 병리하고 구별해서 쓴 게 코웃이 독특하게 여기서 자기애적 장애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그 자기애적 장애가 바로 자기애적 성격 장애와 자기애적 행동 장애로 나누었는데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과민 반응이나 건강 염려증이나 우울증과 같이 내부 변형적 증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심리 내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드러내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애적 행동 장애는 성도착이나 문제 행동이나 또는 중독과 같이 외부 변형적인 증후. 그래서 내부 변형적 증후, 외부 변형적 증후라는 말은 원래 페렌치가 쓴 용어예요. 그래서 오토플라스틱이라는 말은 자기 변형적 혹은 내부 변형적이라는 얘기고 엘러플라스틱이라는 말은 외부 변형적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런 증후를 드러내는데 이분들은
자기의 일시적인 해체, 약화 또는 심각한 왜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도 문제죠. 아까 처음에 정신증을 필두로 하는 세 개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세 분류에서는 자기 자체가 영구적으로 혹은 장기간 해체되거나 약화되고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서 자기애적 장애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일시적인 해체나 약화 또는 심각한 왜곡이다. 그래서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 전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전이가 일어난다. 그 안정적인 전이가 일어난다는 이 얘기가 바로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전이 정도가 아주 불안정한 전이가 아니고 안정적인 전이가 어느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정신분석의 치료가 가능하다.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우시 자기의 독특한 기여를 한 것은 처음에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와 자기애적 행동 장애, 이분들은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다 얘기예요. 이분들 이 두 개 유형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를 가진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때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코우스의 주장이에요. 이게 이고 사이칼로지로부터 독립한 근거예요.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정신증이나 경계선 상태, 분열성 및 편집증적 성격이라고 이게 구별하는 굉장히 조금 아티피셜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정신증 하나로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아티피셜한 설명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었겠죠. 저도 설명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정말 도식적으로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굉장히 현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 이거 1984년에 출간된 이 책에서는 마지막 저서에서는 조금 더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정신 보더라인 상태, 경계선적인 상태를 포함한 정신증, 우리 뒤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 읽으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전이신경증이 일어나는 이고 사이칼리지스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치료하는 이런 대상 이외에 두 개의 부류를 이분이 포함시켰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자기의 행동장애, 여기에 대해서 코우시 자기의 공감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분들을 치료해낸다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치료 대상이 이분들이었다, 초기에.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아까 정신증적인 레벨의 보더라인이나 이 환자들은 그런 정신분석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코우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점에서 코우스는 어떤 면에서는 이고 사이칼리지스트로부터의 연장이라고 보여요.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이 코우시 봐서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가지고 치료해낼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상태나 보더라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치료하는 기법을 아주 특화해서 발달시킨 게 모던 사이코내리시스, 현대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환자층은 기본적인 환자층을 정신증 환자나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들, 정신분열증 환자나 보더라인 환자를 중심으로 현대 정신분석은 이론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쓴다. 근데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해석만 정신분석적인 기법이라고 우기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우시 얘기하는 공감적인 기법들과 같은 개념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보통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이제 크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조이닝이나 미러잉 이런 개념들이 여기 들어오죠.
그래서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분들을 치료하는데, 보통 이고 사이카이지스트들이 이런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치료하는데 이론상의 문제예요. 이분들도 치료를 하지만 이분들은 무슨 얘기예요? 이때는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지지적 기법, 서포티브 테라피라는 지지 치료라는 것이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서포티브 한 어떤 테라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지, 성격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신분석적인 치료법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 대상에서 아까 얘기한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이론, 하나는 이고 사이칼리지가 있고 코우세 셀프 사이칼리지가 있고 모던 사이코어널리시스가 있어요. 이세 가지를 제가 봐서 이게 세 개를 합쳐야 우리가 환자층을 다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다볼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로 다른 이론이라고 보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이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이론 쪽에서는 처음부터 치료의 대상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쪽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런 좁은 개념으로 출발을 안 했어요. 프로이트의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중심으로 어떤 정신분석 이론을 개발하지 않았고, 융의 이론도, 융은 원래 사이코시스 중심의 이론이에요, 융도. 그래서 융의 치료 대상도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런 전이신경증 중심의 이런 이론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큰 흐름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코우세 얘기는 셀프 자체가 잘 형성된 셀프에 디펙트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이론이라고 봐야 돼요. 에드프스 컴플렉스에서는 원초적인 성적 욕망과 적대감 중심이죠. 에드프스 컴플렉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근친상간과 존속 사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섹슈얼리티하고 한쪽에는 굉장한 공격성,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를 에드포스 피어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코웃은 1차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오이디스프기에 이미 셀프는 형성되어 있는데, 오이디스프기에 또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좌절이 있을 때 성적 욕망이나 혹은 공격적인 욕망이 어떠면 2차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원초적인 본능 이론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런 오이디프스 기 자체에서도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한 성적 욕망과 그리고 공격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서 계속 힘든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 자체는 이때도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 그리고 그래서 이 셀프 아브젝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오이디프스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코웃은 그냥 자아 심리학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의 셀프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이 시기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읽어 나가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뒤에 보시면 세 종류의 정신장애와 그것들의 분석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정신병, 두 번째가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행동장애, 그 다음에 구조적 갈등신경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자 자습할 수 있도록 제가 우선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이전 부분까지 아까 읽던 내용을 좀 먼저 읽어 나가시죠. 이 부분을 알아야 지금 그 뒤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중간에 맥을 끊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아까 하시던데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하시겠어요? 협의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분석과 관련하여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환자들이 전이에서 원초적인 외상적 자기대상 관계를 재활성하고 분석함으로써 무기력과 우울증, 어린 시절의 경로를 재경험하고 또 극복하는 것이 치료를 가져다주는 요소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이디푸스 신경증은 제대로 분석되기만 하면 오이디푸스기 자기대상의 실패와 관련된 우울증과 만연된 경로회층을 드러내지만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유아기와 영아기에 있었던 유사한 경험의 재활성화가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의 중심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각한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의 응집성이 부족하거나 허약한 자기가 회복 단계에서 영아기의 무기력과 경로를 극복하려면 정신분석 상황에서 이런 과거 경험들이 활성화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초기 경험들은 전이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원초적 욕구와 그 욕구의 좌절에 대한 원초적 반응, 예컨대 원초적 융합의 욕구, 그리고 원초적 경로라든가 무기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하면서 경험한 유사한 욕구와 좌절 반응, 예컨대 완전한 공감을 통해 친밀을 해치고자 하는 소망과 공감적 반응이 불완전할 때 겪게 되는 실망감도 구성되어 있다. 분석가는 이 후자의 내용을 통해서 전자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데 포어스는 그것을 텔레스코핑이라고 부른다. 내가 처음에 언급했던 오해를 나름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 말해 나는 분석가는 환자가 지나치게 불안한 소재로 빠져들기 전에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절친한 동료 비평가들을 혼란스럽게 한 자기 회복의 논점 역시 명쾌하게 밝히고 싶어졌다. 그 책에서 내가 강조한 그러나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중대한 논점은 바로 이것이다. 초기 발달기에 심각하게 병행적인 자기 대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달적 통로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 자기를 형성한 개인의 경우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상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시도가 또 다시 아슬아슬하게 남아 실패하게 되면 성인이 된 그에게 분석이라는 새로운 자기발달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처음에는 일련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좌절된 자기 형성 욕구가 재활성화하게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전이는 정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 전이는 어린 시절의 우울증과 경로를 잠시 내비친 후에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그와는 다른 발달의 후기 지점에 도달하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건대 이와 관련해서는 코어제 환자, 그 X와 Z에 대한 논리 충족, 이런 사례에 대한 분석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환자의 원초적 외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 분석의 핵심 전이에서 재생되는 것은 자기가 응집력을 강화해주는 반응들을 얻기 위해 두 번째로 시도하는 후기 발달의 결정적 시기 동안에 경험했던 내용이다. 그때 활성화되는 극복 과정이 결국에는 그런 자기의 질병을 진정으로 치료해 줄 것이다. 즉 구조적으로 완전한 자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맥락에서 내가 자기의 치료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핵심 성격의 심리적 건강이 구조의 완전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성격의 중심에 에너지 흐름의 연속체가 확립되고 그리하여 생산적인 삶의 실현이 가능해졌을 때 우리는 치료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심리학의 빛에서 보는 최종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건강한 자기란 정신분석 치료를 전통적인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라 오이디푸스기 갈등의 처리와 그것의 궁극적 해소로 정의한 것과도 다른 것이고 클라인의 이론에 따라 가장 원초적인 우울증과 의심, 경로의 재경험 그리고 그것들의 궁극적인 극복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본 건강한 상태와도 다른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구조적 및 기능적 완전성에 기초한 정신건강의 정의가 아무리 대략적인 것이라 해도 나는 이 정의가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전통적 기준을 근거로 정신건강과 초기 발달 특유의 심리적 과제의 달성, 오이디푸스기 이후의 성기성의 획득, 편집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이후의 대상 사랑 능력, 또는 대상 항상성 유지, 그 외에도 중요한 발달상의 성취를 같은 것으로 보는 정의보다는 인간 삶에 보다 의미있게 적용될 뿐 아니라 오늘날 만연해 있는 정신장애에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정의들에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이 이상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완벽주의 때문도 아니고 그 정의가 어느 정도 자기 실현적인 예언을 확립하기 때문도 아니다. 아니라 사실 모든 가치 판단에는 이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 정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성기성과 일관된 대상 사랑 능력의 획득이 많은 경우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세상에는 심리성적으로 이성의 생식기 단계에서 사는 개인들이나 일관된 대상 사랑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영위하지 못하는 훌륭한 삶도 얼마든지 있고 역사 기록에는 그런 위대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나는 두 가지 전통 견해에 반대한다. 하나는 모든 치료는 오이디푸스키 콤플렉스의 분석에 달려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치료는 영아기 우울증과 경로의 분석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이유가 치료에서의 이상적 완벽주의를 일축하고 타협의 필요성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나는 정신분석의 목표와 관련해서 타협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자주는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처럼 원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자기의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 충분히 알고 있다. 여기서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 편에 서 있고 그 용기는 신중함과 끈기가 수반될 때 성공으로 보상받으리라고 믿는다. 타협에서 분석가와 환자는 비록 그 결정이 미완의 분석을 의미하더라도 잠자는 개를 깨우지 않겠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고 자기의 본질적 결함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현 상황과 무관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자기의 회복에서 그것들을 숙고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주의는 숙련된 임상가가 신중하게 선택한 사례들에서는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나의 치료적 결론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나의 치료적 결론의 근거는 자기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자기의 구조적 발달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다. 이제 현학적이라는 비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발생학적 및 구조적으로 정의된 세 가지 장애, 자기의 기능적 자유가 손상된 정신병, 자기애적 성격장애, 보전적 정의신경증, 각각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계략적으로 살펴보겠다. 자, 여기서 오늘 발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지금 굉장히 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 여러 챕터 11번 만나면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논의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저도 지금 코웃으로부터 전이가 일어난 것 같아요. 코웃이 자기 하는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 좌절을 느끼면서 자기를 좀 잘 표현하려고 애쓰는 이런 과정을 평생을 살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코웃의 자기 심리학은 코웃 스스로가 자기애적 니드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자기애적인 어떤 경향들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분은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그래서 어떠면 자기를 따르는 그룹을 이렇게 또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narcissistic supply를 이렇게 공부할 만한 어떤 이런 집단도 형성을 하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한편에서는 자기의 독립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싶지만 자기의 독립적인 이론을 내세울 때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지지해 주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서 자기를 계속 설명해 내려고 하는 애씀이 이번에 어떠면 우리가 전에 코웃을 공부할 때 봤지만 여러 문헌에서 드러나는 게 마지막까지도 이분은 자기의 공감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가 공감을 통한 치료 공감을 치료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들이 공감 자체만 가지고 치료를 하느냐 어쩌느냐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기가 공감 자체를 치료 기법으로 볼 것이냐 해석이 아닌 공감으로 치료가 되느냐 이런 논쟁들에 휘말리면서 자기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애쓰는 이런 경험 끊임없는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또 코웃을
이런 것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나르시스틱 뉴로시스 그리고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액츄얼 뉴로시스. 근데 이 개념들이 전통적으로 발달해 오면서 정신분석가들이 계속 애쓰면서 그 개념을 다듬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 프로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그 개념들로대로 액츄얼 뉴로시스 개념은 이미 사장됐어요. 그런 게 아니야. 다 사이코 뉴로시스라는 개념으로 용해되고. 그렇지만 또 자기적 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보드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두가 불분명해요. 굉장히 애매한데 그래도 뭔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고우씨 얘기한 현학적이긴 하지만 현학적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 하는데 뭔가 우리가 누구를 돕는 치료자나 상담자나 라이프 코치나 혹은 정신분석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내가 어느 상대방은 내가 모르는 미지의 대상을 만나는데 내가 뭔가 가당이 있어야 하고 내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야 돼. 내가 의지할 게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도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추구는 내담자를 위한 게 아니고 상담자를 위한 추구죠.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볼 것인가 하는 이런 막막함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분을 돕는 분들은 끊임없이 어떤 진단을 하고 싶어하고 분류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얼마나 실제 임상에서는 구체적인 사람을 돕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선입견, 우리가 분류 기준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알지만 그렇지만 또 이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이런 이율배반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지만 그래도 버리기 전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버려야 되는 거라. 충분히 내가 내 무의식 속에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좌절을 안겨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또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하시면서 느끼신 점 서로 잠깐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 나누시죠. 저는 이 셀프 사이콜로지를 이분이 그 자기의 나르시스틱 그 성격 장애자들을 치료에 성공하신 분 아니에요? 예. 예. 그동안에 프로이드 뭐 고전적인 정신분석으로 어프로치했을 때는 우선 그분들을 치료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어느 환자를 치료했어요. 환자를 치료 5년 동안 치료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고 사이칼로지 클래식한 이론 입장에서 이거를 치료해서 치료가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5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5년 동안 치료했는데 이때 셀프 사이칼로지 입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가 고전적인 치료 방법에 의한 치료로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심층적인 치료가 성격 장애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책이었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같은 환자를 이분이 두 번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다시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가 모두 코어스 전문가가 되겠네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래요. 여러분들 다 우리 ICC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 의미 있는 학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로 뭐라고 할까요? 컴패러티브 사이코아날리시스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느 하나 이론만 가지면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느 이론이든 그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이론과 합쳐서 이렇게 가야만 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체득한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론 하나하나도 어느 정신분석 연구
학교를 나오신 분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좀 정밀하게 이해하기를 제가 원해요. 그 1장에서 3장에 보니까 그 일부로 되는데 그 일부가 자기 회복이라는 책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나 안 봤나고 봤더니 지난번 공부할 때 그 했던 책에 챕터 7장하고 8장 그렇죠. 그 부분인데 책을 봐도 기억이 안 나고 발제했던 거 다시 펼쳐봤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나 쉽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를 첫날이라서 제가 또 두 개 다 발제를 해볼까 하면서 이걸 읽어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그쪽 돌아가서 읽다 보니까 아이 안 되겠다 그냥 하더라도 책을 읽어야겠다 그냥 그런 거 말았거든요. 예예. 예. 아무튼 날에 그 좀 아까 그 코어 말로는 뭐 혈학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참 이해 안 되고 참 복잡해지는데 근데 전체를 봤을 때 보니까 결국 이분도 고민하고 있는 그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융이 고민했던 내용하고 뭐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서가 뭐냐면은 융도 이제 그 치료라는 이름으로 인격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다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자기 심리학에서도 그 코어트 그런 단서들을 어떤 그 본래의 셀프를 건들지 말고라는 그런 말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치료라는 자체가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신경적으로 드러난 것이 질병, 정신적인 병으로 나타난 것이 병리적 증상인지 아니면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그런 심리적인 관련 것부터 그렇게 표현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나타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셀프가 그 손상을 입었다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고착이 되었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는 괜찮은 자기가 있는데 그게 살아가면서 관계 형성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다이내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따라가지고 내가 아닌 내가 자꾸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게 고착되니까 그게 신경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과거에는 어쩌면 우리가 이고가 처음에는 없다가 형성된다 이런 개념을 이고 사이클 초기에 클래식한 이론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인터셉젝티브하고 리레이션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데니엘 스톤 같은 분은 초기에 아이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관계를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요. 처음부터 무능관계, 대상관계를 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환경에서 이게 좌절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게 계속 발달해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아주 초기 단계 이론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대상관계를 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다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이거 자체에도 프로이드의 원래 이론대로라면 우리는 인스팅트 본능만 이드만 가지고 태어났고 이거는 거기서도 나중에 형성된다고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대상과 관계할 능력이 초기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구가 없다는 얘기는 어떠면 셀프가 없다는 얘기로 자기 심리학 중에서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캐롤라이 같으면 프로이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구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캐롤라이가 볼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셀프로 원래 셀프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에너지를 가진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다고. 우리는 본능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출발점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할 때하고 저 사람이 대할 때하고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달라지죠. 대상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 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같은데 대해주는 사람이 다르니까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 셀프가 약하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거의 압도당해서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면서 바뀌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이게 네. 셀프의 결함이라고 보는 부분이 자기가 충분하게 드러나지 뭐 형성이 덜 돼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원래 잠재력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치료자도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질문을 잘 던져주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떤 질문을 잘못 던지면은 답이 정말 그 단어 하나 차이인데도 아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져가지고 근데 그게 한번 잘못되버리면은 그 다음 만날 때마다 계속 그 패턴으로 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의할